레티를 어떻게 하느냐. 단순해요. 단순한데 너무 재밌어요. 그냥 쳐맞아. 그냥 맞아. 어쩔 수 없어. 탱커가 될 수밖에 없어. 우리 레티는. 어우. 어우. 이게 평타 스매시인데 평평 스매시 스매시 그리고 탭으로 회피용 방어기 그리고 회피하고 연타해서 대포를 막 쏴요. 빵 빵 빵. 타격감이 너무 좋아. 이 막 빵빵 터지는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돼요. 그리고 변신은 풀죠. 왜냐면 그냥 그 장비가 어떻게 파괴되나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. 빵 빵 빵 빵 빵. 너무 좋지 않아요? 이 대포라는 타격감. 항상 이럴 때쯤이면 이 대포가 어떻게 장전하고 그러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묻지 않도록 하죠. 얼른 이 진행부터 해보죠. 일단 부파 한번 감상을 감상이란 말 써도 되나? 어디가 얼마나 부파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54제 간판 장비인데 물론 무기는 연습용인데 부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. 치마가 좀 찢어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딱히. 그냥 훈련용 장비도 꼈으니까 얼마나 타격감 있는 진행이 되는지만 중점으로 보자. 데미지는 기대하지 마. 빵 빵 빵 빵. 그리고 모아서 빵. 이게 주 딜인 것 같아요. 아, 얘 애기 때 할 때 이 클라우스 이거 깨지도 못했는데. 아 회피할 수가 없어. 지금은 너무 쉽죠. 게임 자체가 또 경망스러워지기도 했지만. 안 보여! 어 나 빨개진다 야. 회복해. 난 얘 성능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 회피해도 다음 타격을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딜 넣는 것밖에 없어요. 회피 방어가 별로 능동적이지가 않아. 어 이것 봐. 어쩌죠? 어쩌죠? 3번 스킬 한번 써보죠. 3번 스킬은 적한테 달라붙는 폭탄을 쏘고 스매시를 좀 맞출 때마다 저 붙인 게 강화되다 터져요. 이거 봐. 이거 못 피해. 스매시 중에 피할 수가 너무 없어. 이거 탭밖에 없는데 탭은 판정이 너무 짧아요. 그 이때 또 맞지?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그 4번 이거 이게 좀 주력 딜 같아. 뻥 다다다다다다. 이게 진짜 엄청 세요. 제가 연습용 장비를 써서 그렇지. 회피! 빵! 회피 회피! 회피! 이렇게 하니까 또 단순하네. 스매시를 안 쓴다 생각하니까 단순해. 근데 저 게이지를 못 채운다. 아! 아! 안 돼! 하지면 안 돼! 그만 놔줘. 제압기도 한번 해보죠. 뻥. 귀여워. 전장의 아이돌 같은 존재인가봐. 빵. 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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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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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에 하는 것 같아. 이게 레티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.